뭐 어쩔 건데? 어쩔 거야? 어? 나 뭐 죽일 수 있어? 근접전이 엄청 세신 것 같으니까 도망 다니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돌진기. 똥게임인지 갓게임인지 직접 해봐야 압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 해주는 남자 테스토 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게임은요 본 서버가 프리 서버급으로다가 혜택을 준다고 하는 고전 명작 RPG 게임입니다. 다크에덴 정말 출시된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오래가는 것이 아니다, 오래가는 자가 강자다. 이 게임이 지금 본 서버를 들어가면은 경험치 배율이 3만 배래요. 3만 퍼센테이지가 아닙니다. 3만 배를 경험치 보너스로 준다고 합니다. 프리 서버라든지 이런 게임들이 막 자극적인 홍보하거나 그럴 때 어릴 때 막 그랬었는데 사실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할 텐데 이 본 서버인데 그런다고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역시 다크에 대한 말이죠. 이 지금 브금만 들으셔도 아시겠지만은 정말 그 고어하고 뱀파이어라고 하는 이 흡혈하고 이런 악당들이랑 슬레이어라고 하는 인간들 그 중립에 있는 아우스터즈가 있는데요. 아우스터즈는 나중에 나온 애들인데 얘네가 개사기였습니다. 지금도 사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랬었고요. 저는 슬레이어 총으로다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 이거지? 에 가보죠. 야 일단 왔어요. 오 아니 유저가 많이 있는데? 유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 상점도 이렇게 있고요. 일단 레벨은 레벨이 151이네? 칭호가 달려 있는데요. 이게 원래 처음에는 원래 없어요. 무기는 이제 소총이냐, 저격총이냐 두 개 다 주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퀘스트를 한번 따라가 보죠. 쭉. 오, 왔다. 님들 위에 봤었어요? 잠깐 떴던 거. 경험치 획득량 15,000배. 진짜네. 곱하기 15,000이야. 시작부터 일단은 이렇게 주고요. 일단 스킬 좀 쓰자. 뭐야? 아니 무슨 버프를 받았더니 3만. 일단 스킬 세팅 좀 가자. 일단 스킬 보면은 보시면은 예. 일단 탈 것 좀 세팅하자. 탈 것. 헬바이크. 슝. 오, 탈 거 바로 주고요. 자, 이제 제대로 갑니다. 광역기 배웠거든요.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사냥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몸몰이를 해. 아 이게 그나마 광역기다. 자 잠깐만 레벨이 몇이 된 거야? 한 마리 잡았는데 레벨이 지금 27이 올랐어. 어 뭐야 한 마리 또 잡았더니 192. 돌았는데요? 뭐야 몇인데 지금? 200인데? 님들 저 다섯 마리 잡았어요. 뭐야 잠깐만 바로 2차 승직을 하래. 마을로 가자. 잠깐만 벌써 어지러워요 지금. 오자마자 203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사냥을 한 지가 정확하게 전투를 한 건 3분 정도 됐거든요. 아니 난 2분 정도? 52가 올랐어 레벨이. 에이. 자 이거 펫이네요 펫. 야 옛날에 이게 울프도 만들려고 하면은 이 친구를 얻으려고 그러면 옛날에 힘들었어요. 예, 실제로 이제 이 친구에게 그 고기를 먹여가지고 내 펫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고기를 먹여가지고 얘를 만드는 거였는데 뭐 이걸 먹이는 건가 봐. 내가 이것까진 모르는데 합성이야? 아 뭐야 바뀌었네? 아 피흡이 생기는구나 이게. 오케이 아 여기 있네요. 예, 좋았어 이제 다시 사냥하면 되잖아. 근데 2차 승직 스킬 같은 게 있어. 그치 세터라이트 범 드디어 생겼습니다. 이거 왠지 쓸 것 같거든요. 세터라이트 범 그렇지. 쿨템이 좀 길어. 205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순식간에 세터라이트 범 209 212 세터라이트 펌 214 옛날에 이거 노가다 하려고 그랬으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아니 이렇게 쉽다고? 아니 220이야 221이야 이제. 돌았네. 자 이제 납댄다. 이 게임이 또 이제 그 시간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밤 되면은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펫의 그 효과 굉장히 놀랍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 제가 한 마리 잡아볼게요. 네, 어렸을 때 이거 펫 힘들게 얻어가지고 효과가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죽으면은 이게 몬스터가요 시체가 되거든요. 이 시체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템은 정작 떨어져 있습니다. Alt를 누르지 않으면 아이템이 떨어져 있는지 아닌지 내가 거의 그냥 이렇게 봐야 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보세요. 이 물량은 겁나 작습니다. 오, 자 그리고 업적 같은 거 또 생겼네요. 스킬을 주는구만 이게. 와, 레벨이 워낙 빨리 돼가지고 레벨업이 스킬 싹 다 받아주고요. 오케이, 자 싹 다 비웠어. 가보자. 익스플로전. 오오 데미지는 모르겠는데 우와 광역기였네. 아니 여러분들 근데 진짜 내가 게임을 아몬이나 이런 거 과금도 안 했는데 겁나 빨리 되는데 레벨업이? 이펙트 옛날 감성 뒤진다. 아 밀치는데 살짝? 아, 그러네. 밀치기가 있고. 어? 어렸을 때요 이 총 슬레이어를 하면요 진짜 꼭 하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짜자잔. 슝 슝. 와 이거지. 이게 근본이거든. 이게 변신 어떻게 푸냐? 언트랜스폼. 아 됐다. 야 이거 낭만 뒤졌다. 변신! 와 미쳤다. 이 뱀파이어 좀 썰어야 되겠는데 이 정도면? 이 뱀파이어 영역이 있습니다. 이 페로나 N2 있죠? 여기가 아마 뱀파이어 구역일 겁니다. 이 봐봐.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은 위에 있죠 여기. 얘가 이제 그 마을이거든. 각자 마을이야. 그러니까 몬스터는 아까랑 똑같죠? 근데 다크헤드는 장점이 뭐다? 그냥 쫄할 때부터 PVP가 그냥 열려있거든. 자신감 있게 들어가. 그냥 멋있어. 그냥 나 멋있잖아 그냥. 어? 자 얘네 뭐야. 얘네? 뱀파 맞는데? 뱀파야 뱀파. 어 오케이 확인. 어 이제 뺍니다. 오케이. 뭐 어쩔 건데? 어쩔 거야? 어? 나 뭐 죽일 수 있어? 어쩔 건데? 어? 어! 가오가 있지. 자 죽여봐. 튀어. 살려줘. 패단테. 그 소환무한테. 소환수한테 죽었어. 소환수한테. 어쨌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다크헤드나 할 것 같은 사람한테 전화 좀 하겠습니다. 예, 태방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혹시 다크헤드 아시나요? 아, 예, 그럼요. 예, 혹시 종족은 뭐 하시나요? 지족 같은 뱀파이어하고 있습니다. 아, 저 대화가 안 되시네. 예? 아, 설마. 아. 아니죠. 천민 존족하고 계신 거 아니죠? 인간의 무서움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12시 방향. 좋아요. 이쯤에 있으면 되겠다. 오, 있다. 저기 있다. 딱 봐도. 대화를 한번 시도해볼까요? 님. 이게 원래 대화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바로 선빵이죠. 바로 공격. 바로 공격. 아유. 바로 공격. 바로 공격. 자, 내가 이길 수 있어. 잠깐만. 이렇게. 몸에 꼈어. 느려가지고 이게. 맞춰. 여기서 다시 고속이동. 산성비 피해. 산성비 아파요. 자, 내가 지금 이기고 있어. 피가. 당황했쥬? 여기쥬? 아! 자, 뭐야 CC기 막 넣는데? 계속 넣는데? 대박님? 말뚝딜. 어차피 내가 체급이 이기는 것 같은데? 내가 체급 좋다 지금. 나 지금 체급 굉장히 좋아. 이게 장갑차다. 이게 슬레이어다. 이게 장갑차야! 이게 슬레이어야. 어디 뱀파를? 다 왔어. 자동 타겟팅하면 잘 되나? 오 되네. 클릭 안 해도 된다. 개꿀. 자동 타겟팅 개꿀. 게임 내 시스템입니다. 이겼나? 전화 좀 걸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대박님. 아, 뭐, 왜 누워 계세요? 바닥이 시원하더라고요. 아, 바닥이 시원한가요? 뭐, 한 판 더 하실? 제가 다른 슬레이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친구로 한번 싸워보시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예, 한번 다시 올게요. 여기 계세요. 사냥하고 계세요. 레벨업 필요하신 것 같으니까. 아시겠죠? 아, 너무 이렇게 좋습니다. 예. 예, 예, 예. 제가 또 오늘 좀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슬레이어 하면은 유저의 반은 총을 하고요. 또 반은 보슬레이어를 하거든요. 레벨을 무려 270까지 올려놨습니다. 자, 일단 버프 좀 걸게요. 자, 어디에 뱀파이어가? 이제 혼날 준비하십시오. 이번엔 순간이동에서 갈게요. 예. 이것도 3차 승지까지 했거든요. 예. 3차 승지까지 하니까 이제 이 텔포도 생겼다.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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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대박님, 준비하세요. 이거 보고 또 놀라시겠네 또. 아, 오케이, 간다. 핫! 타이푼! 어? 저 얼었다. 저 얼었어, 캐릭터가. 아, 잠깐만. 어? 만화가 없는데? 잠깐만. 만화가 왜 없어? 이거 먹어. 어? 네. 아, 이거 먹으면 이깁니다. 만화 채워, 만화. 어, 이거 회오리 제 거죠? 헛, 헛, 어, CC기 겁나 너. 어림없죠? 어? 딜이 좀 다른데? 아! 와, 계속 밀치시네? 어, 스킬 활용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아, 잠깐만. 오, 잠깐만. 체력이. 아오! 어, 왜 이렇게 세지? 아, 뱀파가 근데 피흡이 있어요, 님들. 어, 피해버리죠? 피해버리죠? 피해버리죠. 일로 오시죠. 일로 오시죠. 일로 오시죠. 몬스터 있죠? 몬스터 길막 당하죠? 오, 뭐야. 텔포 있으시네. 여기서 회오리. 꼈죠? 이때 바로 도망. 회오리 불러놓고 바로 도망. 회오리! 다시 도망. 도망. 근접전이 엄청 세신 것 같으니까 도망 다니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돌진기. 돌진기 아니고 지금 건풍. 사실 물약 먹어서 이긴 거 못해. 아니, 태방님 상남자네. 물약을 안 드시는데? 네, 잠깐만, 이거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태방님. 네. 혹시 물약을 안 드신 건가요? 당연하죠. 아! 뱀파이어는 물약이 없답니다. 뱀파이어 물약이 없어요? 원래 흡혈 같은 걸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아, 사실 그 흡혈이 하기 힘들어서. 아, 저는 이게 어릴 때부터 슬레이어만 해갖고. 아, 이래서 뱀파이어 안 합니다 저는. 하남자 같은 플레이 아, 형님 그래도 오늘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크에 대한 똥각 게임 오늘 해봤는데, 아니 제가 녹화를 킨지 정말 30분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 PK 시간 빼면은 사실상 캐릭터 육성은 10분도 안 걸렸어요. 총 슬레이어 같은 경우는, 도슬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키워놨다 하더라도 정말 빨리 돼가지고 여러분들, 아, 오랜만에 추억에 젖으실 분들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똥각겜 저희 네이버 훈과 함께 카페에 똥각겜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똥각겜 왜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정보도 써주시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해볼 테니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컷!